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홀라,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새로운 버전의 노트북용 CPU와 GPU의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따끈따끈한 네, 레노버의 최신 노트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노버는 뭐 다들 익숙한 브랜드일 텐데 세계 PC 시장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다루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뭐 여러 제품 라인이 있지만 이 중 요가 라인에서 8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레노버 요가 프로 7i입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이 무척 심플합니다. 색상이 깔끔한데 시그니처 컬러인 타이돌 티얼 컬러입니다. 이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뭐 그냥 청록색입니다. 컬러감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알루미늄 외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레노버 로고가 한편으로 자잡고 있으며 요가 로고도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0도로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면 공유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친환경에 신경 쓰는 브랜드 가 많은데 이 모델도 상하단 커버 및 키보드 등이 뭐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내구성 부분에서도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H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구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도 살펴봐야 되겠죠. 실측한 제품 무게는 1516g이 나왔습니다.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유도할 경우 1963g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일단 2kg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서 휴대성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i7 13700H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5200MHz 클럭에 DDR5 16GB가 탑재되었고요. RTX 4050 외장형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리뷰 모델의 경우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HDMI 2.1 포트와 USB 3.2 Gen2 Type-C 포트와 Thunderbolt 4 포트, 그리고 우측으로 카메라 셔터 스위치와 전원 버튼, 그리고 오디오 콤보 포트와 USB 3.2 Gen1 A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자, 얇고 가벼운 제품 디자인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USB A타입 포트가 하나뿐인 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14.5인치 3072x1920 3K 해상도를 지원하는 60Hz 및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빛반사를 줄여주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해상도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 뭐 상당히 고해상도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일단 노트북에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작업성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상 전용은 sRGB 100%, 어드비 RGB 88%, DCI-P3 100%, NTSC 87%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집 그리고 영상 시청 등에 있어서 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널 밝기는 453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성이 강조된 노트북은 야외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밝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측정된 이 정도 밝기라면 뭐 사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기준으론 좀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색상 정확도는 최소 0.09, 최대 1.84, 평균 0.4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성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은 딱히 깔 게 없네요. 자,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토탈 스코어는 8689점, 에센셜 11183점, 프로덕티비티 9488점,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1658점, 게이밍 13620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점수입니다. 이 제품이 가진 뭐 성향이라든지 이 제품의 스펙을 감안한다면 뭐 요 점수면 상당히 준수하게 측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스파이는 6299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3008점, 그리고 파이어스트라이크는 13796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3520점, 스피드웨이는 1540점이 나왔습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뭐 특이점이라고 할 건 없는데
대신에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걸 말씀드리자면 그 그래픽카드 GPU의 이 전력 제한 부분에서는 테스트 중 확인된 부분은 대략 한 50W 초반에서 중반대로 이렇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의 성향은 게이밍 쪽 세팅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품 자체는 게이밍 쪽은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ProKion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UL ProKion 벤치툴은 제작툴을 자동으로 구동을 하면서 실제 구동 성능을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5,045점이 나왔습니다. 자,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급 랩탑에서 보통 6,000점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점수면 뭐 네,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HD급 영상 편집은 뭐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 가벼운 수준의 4K 영상 편집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는 6,398점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포토 에디팅에서는 충분한 작업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오피스 생산성도 살펴봤습니다. 점수는 6,275점이 나왔습니다. 뭐 오피스 프로그램 구동이야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거고 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전체적인 벤치 점수를 두고 본다면 사진 작업 및 동영상 편집 작업에서 아주 무거운 고해상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리고 무겁지 않은 작업 및 사무 용도를 커버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1.5mm의 키 트래블 값을 가지고 있어서 펜타그래프의 그 특유의 바닥치는 느낌이 조금은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려한 RGB 조명 효과는 없지만 이 화이트 백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밝기도 좀 밝은 편이라서 뭐 아무래도 야간 작업 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치패드 조작감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라스 터치패드가 아니라서 이건 좀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글라스 터치패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어요. 자, 노트북에 있어서 사운드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 시청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봤을 때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깔끔한 사운드를 제공해 준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운드 쪽은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는 제가 레노버 리전 8세대 리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지능형 센서 기능이 이 모델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열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을 하고 잠금을 해제한다든지 또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화면을 잠그고 일정 시간 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등 뭐 보안적인 부분 못지않게 사용성에서도 꽤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리전 때도 확인했지만 써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자, 또한 카메라 셔터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요즘 나오는 랩탑엔 다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뭐 카메라 셔터 없으면 오히려 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이 용도에 따른 메모리 탑재 모델을 선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리지의 경우도 아무래도 뭐 이 제품 사이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가볍고 또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가 확장 슬롯이 없습니다.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탑재된 M.2 SSD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확장성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배터리는 73A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의 경우 제가 연속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구동을 하는 조건 그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했을 때 5시간 59분의 사용 시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 벤치 테스트 기준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나온 건데요. 일반적인 사용 환경 기준에서 본다면 한 8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그 타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40W 용량의 어댑터의 경우는 사이즈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뭐 휴대도 편리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라면 100W급 그 PD 충전기, 고속 충전기가 있다면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100W
100W 고속 충전도 뭐 예,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럼 제품의 온도 및 소음은 어땠을까요? 꽤 재미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 팬 소음이 굉장히 정숙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측정된 내용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팬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 부분은 벤치 테스트 시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열 배출구와 상단부 쪽으로 열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손이 닿았을 때 아, 굉장히 뜨겁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열감이 느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냉각 성능 관련해서는 제가 요즘 노트북 리뷰할 때 그래도 디아블로 4 정도는 돌아가야지 되지 않나 라는 약간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요거 가지고도 디아블로 4를 구동을 해봤거든요. 이제 구동을 했을 때 중업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대략 60프레임 후반대를 보여줬습니다. 뭐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부하도가 꽤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PU 온도는 70도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뭐 확실히 제품의 쿨링 성능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뭐 얇고 가벼우면서 배터리 수명이 좀 긴 뭐 그리고 여기에 인텔 와이파이 6, 뭐 6E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도 갖추고 있어요. 자, 인텔 기반의 노트북 중에서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들과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썬더볼트 4를 기반으로 한 뭐 연결성이라든지 그리고 고속 충전 등 어쨌든 다양한 조건을 충족했다. 그래서 이보 플랫폼 인증을 해줬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쉽게 휴대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들이라면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모델처럼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노트북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인텔 유니썸 PC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기반 스마트폰을 노트북과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뭐 iMessage를 포함해서 대화, 전화, 파일 전송 등이 모두 가능하니까 노트북으로 주로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는 메리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 AS 관련 정보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채택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가 프로 7i는 기본 보증 그리고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여기에 ADP라고 하는 우발적 손상 보장을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ADP는 말 그대로 사용자 과실로 인한 제품 손상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ADP 보증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히 노트북처럼 휴대하는 제품들은 그쵸, 아무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포토샵 등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요 녀석 요가 프로 7i를 구매할 경우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사용 중인 분들에게는 뭐 짧은 기간이겠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2개월 정도면 네, 충분히 사용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이니까 뭐 혹시라도 오늘 리뷰한 제품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가격은 오늘 리뷰한 이 모델의 경우는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186만 9천원입니다. 가격이 뭐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제품이 제공하는 성능이라든지 사용성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충분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체 비싼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요 정도 뭐 제품에 요 정도 가격이면 뭐 필요한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참고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장면을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저의 이 멘트를 처음 듣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할지 예상하실 텐데요. 자, 영상을 보신 후 레노버 요가 프로 7i에 대해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실 때 요가 프로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댓글만 제가 추려가지고 그중 5분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정말 가볼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